안녕하십니까. 예,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37회 2020년 1차 관세사 시험 무형영업 파트 강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치러졌고, 일단 전체적인 시험평부터 해가지고, 무형영업 문제 유형, 그리고 가채점 현황, 그리고 이제 무형영업의 그 협약별, 어떤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시험이 한 3개월 미뤄진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어떤 사태에 의해서 미뤄질 경우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종종 있곤 한데, 올해도 어김없이 한 작년보다 60% 정도가 작년 시험보다는 어려웠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일단 통계에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험평 일단 네 과목이 있죠. 1차 시험 과목은 총네 과목이 있는데, 부동의 가장 어려운 회계하기 어려웠다는 평이 한 72.7%였고, 이제 무형영어가 그 다음으로 한1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이 이제 내수세랑 이제 관세법. 그래서 뭐 역시나 회계하기 가장 어려운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무형영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계학이랑 무형영어 때문에 과락, 특히 회계학 과락, 그리고 무형영어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전체 평균 자체가 60점을 못 넘어서 이제 1차 시험을 과락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이번에는 무형영어, 전체적인 응시자 연도별 좀 따져보면은 2015년부터 한번 좀 1차 합격생 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5년, 16, 17. 18, 19, 그리고 이제 올해가 2020년도죠. 올해 한몇명 정도 합격할지, 저는 한 500명 전후로 예상을 하는데,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5년도에는 666명이 1차를 합격을 했었고, 갑자기 증가를 하죠. 1008명, 2016년도에는 1008명, 그리고 967명. 2017년도는 967명, 18년도 934명, 거의 계속 1000명대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좀 수험생 수가 줄어가지고 한 624명 정도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16년에 가장 피크를 찍고 17, 18 유지되다가 2019년도에 소폭 감소했고, 올해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결과는 나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624명이 1차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유예로 이제 2차를 보시는 9월 시험이 있죠. 그 전에 비해서는 2차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도 만약에 뭐한 500에서 600명 정도 1차 합격자 수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내년 이제 유예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2016년, 17년, 18년보다는 관세사 시험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조금 소폭 하향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전체적인 시험평이랑 1차 합격자 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무형영어 전체적인 평 자체랑 가채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형영어가 일단 작년 대비해서 60점 이상 가채점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작년보다 이번에 점수가 좀 떨어진 것으로 일단 설문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랑 규칙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용어 정의 문제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39문제 전부 다 이제 협약이랑 규칙에서만 출제가 되었고, 또 운송 파트에서 특히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지엽적인 부분을 공부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점수가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협정별 문제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3대 협약. 3대 협약. CISG가 있죠. CISG. 그리고 인코탐즈. 이번에 2020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UCP. 그리고 이 UCP에 합쳐가지고, CISG에서 6문제, 인코텀즈에서 6문제, UCP에서 5, EUCP에서 1문제에서 사이좋게 666, 총 18문제가 나왔습니다. 3대 협약에서 출제가 늘 16문제에서 최소 16문제, 최대한 20문제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3대 협약에서 18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대 협약을 제외한 다른 규칙들에서 좀 문제를 못 푸는 분이 있으셨을지라도 3대 협약만 확실하게 공부가 잘 돼 있으셨으면 꽈락을 충분히 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운송 파트가 있죠. 운송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좀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거의 역대 최고 11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먼저 거의 공부 안 하시는 몬트리올 협약. 예, 몬트리올 협약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됐고, 몬트리올 협약은 이제 항공 운송에 관한 협약이고, 1999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고, 아마 대부분 수험생분들은 몬트리올 협약까지 공부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에서 함부르크 규칙 세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운송 관련된 MT 조약에서도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총 9문제. 그리고 CMI. 통일 규칙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총 11문제. 3대 협약에서 18문제, 운송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참고로 운송에서 2017년도에는 9문제가 출제됐고, 18년도에는 5문제. 19년도에는 6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11문제. 어떻게 보면 운송 파트에서 역대 최고로 문제가 많이 출제된 올해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험. 가장 대표적인 협약으로 MIA랑 ICC가 있죠. ICC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MIA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그다지 막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중상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UCP를 제외한 결제 파트에서 URC 추심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고 아마 이것도 대부분 URR715라고 725라고 이제 은행 간 대금 상환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UCP의 근거에서 문제를 푸셔야만 되는 부분이고 URR715 자체를 또 공부하시기에는 워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들도 아마 URR715를 공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 협약 종료 파트에 중재를 다루는 뉴욕 협약에서 올해 또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뉴욕 협약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제 기타 SGA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 한 문제 SGA에서 두 문제 영국 물품매매법에서 두 문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3대 협약 18문제, 운송에서 11문제, 보험에서 3문제, 결제에서 3문제, 종류에서 2문제,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영국 물품의 법 2문제, 용어 정의 1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용어 정의 1문제를 제외하고는 39문제가 다 모조리 협약과 규칙에서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역 실무적인 내용이 거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운송 파트가 이번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운송이 현대 무역에서는 운송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대 어떤 무역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현대 약간 좀 신진 선생님들이 좀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운송 부분에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운송 파트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출제가 나온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CISG부터 문제 난이도가 어땠는지 조금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일단 CISG 자체는 일단 10조 영업소의 정의랑 이제 73조 분할 이행 계약,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조에서만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항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45조, 46조, 47조, 51조 네 개의 조항을 합쳐가지고 다음 뭐 CISG에서 올바른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3대 협약 중에서는 CISG가 가장 어렵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중하를 좀 나눠보면은, 시아이스지는 한 두 문제가 어렵고, 세 문제가 한 중 정도 난이도, 그리고 한 문제가 하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코텀즈는 누구나 이번에 출제가 당연히 출제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이 또 다 어떤 강사 분야도 다 이제 아 여기는 뭐 거의 100% 문제가 출제될 거야 라고 예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마 첫 해이기 때문에도 그런 아마 좀 경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됐던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확실히 좀 더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제 한 상, 중 한 세 문제, 하 한 두 문제 해가지고 인코텀즈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UCP랑 EUCP 총 6문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쉽고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을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8문제죠. 3대 협약 18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정말 좀 난이도가 있다 했던 문제는 한 3문제. 그리고 한 중간 정도 난이도가 한 9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졌을 문제가 한 6문제. 특히 UCP가 이번에 좀 쉽게 나왔거든요. 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18조 상업송장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28조 보험 서류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서 아마 많이 강조를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조, 3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6조, 9조 그렇게 막 뒷부분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EUCP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으로 개정이 됐죠. 개정사항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UCP 자체, 결제 파트에서 UCP는 쉽게 나왔다. 즉, 3대 협약,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3대 협약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분은 최소 14문제 이상은 14문제에서 15문제, 뭐, 12문제에서 한 13문제 정도는 만약에 맞춰주셨으면, 그 밖에 뭐 운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 기타 협약에서 문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협약에서 출제가 되었을 지언정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따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서 조금 점수를 이루셨어도 뭐 과락은 충분히 면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3대 협약을 보면은 일단 기본에 확실히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줬던 기출 문제 올해의 시험이었고요. 운송 같은 경우에도 몬트리올 협약은 이제 공부를 안 하셨다 치더라도 헤이그 규칙 같은 경우는 1조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함부르크도 4조, 5조 그리고 MT 조약도 1조 그리고 CMI는 뭐안 보신다고 치더라도 최소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물론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헤이그나 함부르크 아마 기출 문제만 조금 많이 풀어보셨어도 충분히 3, 4문제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 문제가 MIA는 좀 어려웠습니다. MIA는 상한 문제, ICC는 중한 문제, 하한 문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험에서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UCP를 제외한 결제, URC랑 URR 725는 조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세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요 파트는, 특히 URR 725는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놓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URC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SGA, 영국 물품 매매법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두 문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어려웠고, 55조, 61조.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수험생 분들이, 아, 53조, 53조랑 61조였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래도 대부분 수험생 분들이 이제 정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는데 이 53조, 61조는 워낙 뒷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용어 정의는 쉬웠습니다. 용어 정의는 쉬웠고 뉴욕 협약은 한 문제는 상. 한 문제는 한중 정도 난이도. 그래서 기타, 종료랑 기타 부분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37회 전체적인 평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3대 협약에서 CRSJ는 약간 어려웠다, 중상. 그리고 인코텀즈는 그냥 평균, 중간 정도 난이도였고, UC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운 편이었다. 그래서 3대 협약에서 점수를 많이 가셨으면은, 기타 협약에서 점수가 좀덜 나오셔도, 점수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본에 충실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례적으로 11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운송 부분은 계속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굳이 나누자면 운송과 보험 중에는 운송이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제 협약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았고 좀 지엽적인 곳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기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정의 문제 이제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고 금년도 기출과 작년도 기출을 좀 비교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좀 예측을 해본다면 역시나 지금처럼 3대 협약 많이 나올 겁니다. 3대 협약이 많이 나올 건데 분명히 이제 난이도는 조정이 될 테고 제 생각에는 인코텀즈가 올해 조금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코텀즈의 난이도를 조금 상승시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운송보험, 특히 운송에서 최소, 운송 부분에서는 최소 6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CMI라든지 UR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다 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밀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험은 이제 ICC랑 MIA 마찬가지로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 가져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번 시험 37회 무역영어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역시 기본에 충실하면은 이제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 18문제 이 18문제에서 누가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점수가 낮게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1차 시험 이 더운 여름에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이제 막 내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 보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지금 유예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두 달 정도 남은 시험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